이재명 대표의 바로 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됐습니다. 2018년 12월이죠.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수행시장 비서였던 김모 씨, 김병량 시장과 KBS 내가 시킨 걸로 합의했다. 내가 타깃이었다. 이런 점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 대목이 전 흥미로워요. 요 증인 김모 씨가 아, 시사님 저 사실 기억도 잘안 나요. 저 기억도 안 나요. 어떤 취지로 저걸 해야 되는지라고 난감해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다시 SNS로 본인의 변론 요지를 전송해 줍니다. 김전 시장이 KBS 측에 고소를 취하해 준다고 미리 약속했던 것, 그 당시를 기억하냐? 라고 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자 다시 증인이 아,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또한번 난감해요. 그러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라고 수차례 이재명 지사가 증인에게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압력했다 얘기하도록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결국 증인이 잘 인지해서 증언하겠다. 잘 새겨서 증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라고 이재명 지사가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부분 발췌해서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석님, 예. 그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말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기억이 안난 사람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냐. 기억이 안날 수도 있지. 라고 굉장히 서운해했던 입장이 부쩍 떠오르는데 반대로 그 기억이 안 난다는 증인에게 지사는 왜 그러셨던 겁니까? 어쨌든 저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 저게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부분 발췌해서 짜깁기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니 왜 그런지를 이재명 대표 측에 이야기하면 될 텐데 전체 현재의 흐름을 보면 무엇인가 기억이 잘안 난다고 하는 증인에게 기억이 안 나니 기억을 리셋시키는 거죠. 아, 기억을 나게 해주는 거다. 예. 예. 아니, 그리고 기억이 사실 안 나면 기억을 나게 만들면 된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개인 간의 사이에서도 보면 저런 일들은 왕왕 있는 거죠. 있는 것이고 저것이 이제 그게 아닌데요? 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 입장 방어권 측에서 보면 뭐 당연한 것이겠죠. 맞아, 그러나 적극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 증인이. 그러니까. 그런데 저런 상황 속에서 저것이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냐라고 하는 여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왜 이것이 부분 발췌에서 짜깁기 됐는가를 이재명 대표가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것이 증명이 되면 그리고 평상시에 뭐 저런 것들은 기억이 안날 때는 뭐 이런 거 아니었어? 라고 흔히 일반적인 사이에서도 얘기하듯이 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남은 것은 스스로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한 대로 왜 부분 발췌가 됐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면 될일 아니겠습니까? 법리적으로 좀 질문드리면 김광산 변호사님, 이재명 당시 지사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에게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물었다면 위증교사라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이 아닌 것을 이재명 지사가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사실이 아닌 위증을 증인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거 아닙니까? 근데 위증이라는 것은요, 사실이다 할지라도 기억에 반해서 하면 위증이 되는 거야. 사실이다 난 기억에 안 나는데 진실을 누가 가르쳐줘요. 그 진실대로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진실을 모르잖아요. 예. 근데 막 기억이 있는 것처럼 증언하면 그것도 위증이에요. 사실일지 할지라도 근데 사실이 아닌 걸또 이렇게 근데 리셋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발췌한 것만 가지고 간다는데 이 발췌한 거 말고 아무리 중요한 거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는 저 뭐야 뒤집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요? 볼 때는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아니 그때 김병민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줘.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모 씨가 뭐라고 하냐면 아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일찍 나왔는데요. 그러면 아 그냥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되지. 그런 내용이 나온단 예. 말이에요. 그건 엄연히 유증 교사죠. 그리고 제가 유증 관련된 사건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아 그래요? 유증 전문가 이렇게 집요하게 유증 교사라는 경우는 보질 못했어요. 아 기억이 없다고 하면 아 그래 그러면 이런 얘기 좀 해줘 해야 하는데 첫날 수차례 하잖아요.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야 진술서 써서 보내줘봐. 그러니까 유증 내용 진술서 써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만 내고 수정을 또 합니다. 하고 법진이 또 제출을 해요. 법진 제출한 다음에 혹시 말을 바꿀지도 모르니까 그 증인한테 물을 증인신문조서를 이제 변호사에 작성하거든요. 그걸 보내줘요. 그걸 보내준다는 의미는 아 이대로 증언을 해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까지 제가 경험한 사건, 뭐 제 사건 아니고 다른 사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질이 나쁜 유증교서는 처음 본다. 이게 아주 단계별로 막 계속 증인을 어떻게 보면 압박하고 그다음에 계속 어떻게 증언하라고 교사를 계속 해가면서 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증교사라고 해서 저는 몇 마디 그냥 해달라고 얘기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했는갑다.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이건 그 정도의 수준이 아 이재명 대표답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짝입기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밝히고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국민들이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검찰에 따르면 증인이 다섯 번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난감해했다는 건데 통상 한번 뭐 이렇게 부탁해서 기억이 안 나면 아 기억이 안 나는군요. 혹시 뭐 기억나면 전화 주세요 라고 보통은 하는데 다섯 번이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난감했겠습니다. 증인은.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사람한테 기억나게 하는 건 가능해요. 네. 기억이 없는 사람한테 기억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단지 비스라는 이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지간하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애매해서 그야말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면 이런 일이 있었죠. 기억나죠? 그러면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까지 기억이 안 났다는 건 아예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위증이다. 아니 뭐 위증이고 말고 뭐 더 있습니까? 아예 없는 사실을 이렇게 해달라고 강요한 거죠. 강요 자백죄 아닌가 그거는. 위증 교사가 명확해 네. 보인다. 두 분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예요? 박준수 형님. 예. 제 개인적 견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으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본인이 증명해서 지금 위증 교사가 지금 명확해 보인다고 하는 어떤 국민적 일반적 판단들 이런 것들을 뒤집는 것이 이재명 대표 할 일이죠. 예.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 재판 가서 그런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이 건과 다른 재판인데 한 번에 보면 소나무숲인지 참나무숲인지 알지 않냐.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만 봐야 아는 거냐라고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얘기했다는데 이 위증교사는 누가 딱 봐도 소나무숲인지 참나무숲인지 아는 것 아닙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의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23일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해요. 이러면 당대표 당무와 재판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재판 출석. 아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출석하군요. 오는 23일에 당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 첫 행보는 최고위원회의 주제 모두 발언이 국민 기자들과 만나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단식에 오랫동안 단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의 이제 첫 정식 복귀인데 강서 선거에 유세 한번 갔었고요. 뭔가 좀 모두 발언에서 메시지를 준비할 걸로 보입니다. 당무와 재판까지 이제 병행하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일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모두 발언 당무에 복귀하면서 어떤 메시지 낼 걸로 보이세요? 뭐 우선 뭐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어쨌든 대통령이 이번 보궐 그 선거 이후에 상당히 어떤 반성 모드로 바뀌고 국면 전환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참에
뭐 국감을 잘 마무리하고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뭐 가결파 색출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통합해서 잘 나가자. 그런 어떤 그 포용적이고 또 실용적이고 또 민생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